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주력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. 네, 지금 그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바이오주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. 그리고 보면은 뭐 대선주들이 이제 지금 정책주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바이오 종목들은 좀 하반기에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.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mRNA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가동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원생명과학인데 뭐 또 나이백도 있고 이연제약, 여기서 뭐 제가 이연제약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IGN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은 거래 대금이 양봉이 출현할 때마다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, 사실 한 종목에 1조 이상이 터진다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거든요. 결국 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부잣집 잔치집에 가야 뭐 먹을 것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보셔도 되는데,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을 지금 얘기하느냐? 이제 하반기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권에서 5일선 기준으로 한 어떤 그 여러분들의 어떤 트레이딩의 기술,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활용해 보시고, 그리고 어떻게 지지하는가, 박스권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재차 거기에서 다음 파동이 나올 수 있는가를 좀 관찰해 보는 그런 전략들 말씀을 드리고요. 또 한 종목은 이제 뭐 대선 관련한 종목인데, 이 영풍 정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지금 현재 뭐 첨단 산업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런 사업 부분이긴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이 영풍정밀이라는 기업은 펌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죠. 그렇죠? 사실 이 펌프라는 거는 뭡니까? 우리가 이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. 그렇죠? 그리고 이 펌프라는 것이 모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모두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양 산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80년대, 90년대 어떤 사례를 보면은 그때는 막 뭡니까 성장하는 어떤 성장 시대에서 특히나 이 화학 공장에 이제 들어가는 이 펌프 프리세스 펌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어떤 기술력이 약간 부족했는데 이 영풍정밀은 미국의 브리론사와 기술 합작을 통해서 이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들 그 LG라는 LG 전자의 한 소속부에 LG 펌프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이제 IMF 때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만 그 LG 펌프 역시도 미국의 바이든 잭슨과 기술 협약을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. 결국 이 부분에서 영풍정밀은 이 프리세스 펌프에 대한 어떤 개발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럼 이 종목이 왜 대선주와 관련이 있느냐 하죠. 요즘은 이제 인맥,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성이 있는데 이 대표가 캐시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신성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대권 주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. 지표를 보면은 그동안에 많은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11,000원에서 15,000원의 어떤 박스권만 잘 유지되고, 이 기술적인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차분히 관찰해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